네, 안녕하세요. 양평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화면 황금리에 나와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한적하고 조용하고 전망 좋은 곳을 찾는 분들께 아주 괜찮은 매물을 하나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지금 이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요거 잠깐 이제 주변 환경 보여드리고요. 제가 이제 또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택 그 앞에서 바라보는 전망인데요. 이걸 이제 평생 조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림 없이 확 뚫린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주택으로 이제 저기 좌측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마당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추후에 텃밭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거실 정면에서 바라보면은 데크를 굉장히 넓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은 여름에 이제 아이들 놀러 오면은 이쪽에다가 이제 뭐 풀장도 만들어가지고 즐기시고 주말로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게 이제 주택이 면적은 토지 면적은 한 180평 정도 나와요. 그래서 건평은 36평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공 연도는 1995년도 정도 되는데 2, 3년 전에 리모델링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오신 분들도 실내 이제 추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손볼 곳이 전혀 없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난방은 기름을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단층 구조의 주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큰 장점은 여기가 이제 보시다시피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전망이 굉장히 좋고.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 우리 매물 저희 집 들어오는 길은 굉장히 좋아요. 2차선 도로에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 들어오는 조금만 한 40m, 50m 정도 들어오는데 그 내려오는 길이 조금 좀 아쉬워요. 네, 내리막길을 좀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거 빼고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차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공용으로 같이 여기 한 3집 정도 되는데 같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서 이제 현관 쪽이랑 이게 마당, 옆마당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시 이제 앞마당 쪽으로 나왔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좀 조용하고 한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도 좋고 누구한테 이제 뭐 터치 안 받고 사생활 보호되는 곳을 찾는 분들께는 굉장히 적합한 매물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이 아래쪽에 이제 그 조그마한 이제 그 신축 단지들 소형 단지가 있는데 거기도 한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막힘없는 전망이 굉장히 장점인 주택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고 제가 잠시 뒤에 실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중문 있고 신발장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딱 들어오면은 이렇게 확 트인 좀 넓은 편에 속하는 거실이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좌측이 이제 주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고요. 여기 그 처음에 사셨던 그 주인분께서는 실거주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전세를 놓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주말마다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관리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바닥도 보시면은 폴리싱 타일로 대리석 느낌 나는 걸로 싹 리모델링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우측이 이제 이게 작은 방이에요. 작은 방도 이렇게 보시면은 작진 않은 편이에요. 예. 보통 한 25평 정도의 그 집에 안방 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안방으로 쓰시는데 안방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요. 이게 지금 침대에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아무것도 없지만은 여기다가 뭐 농이든 뭐든 뭐 얼마든지 해도 자리가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어요. 여기서 이제 또 앞마당 데크도 바라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좌측으로 가시면은 여기도 이제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으로 이제 보일러실이 있어요. 네,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방이 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통창으로 해가지고 해도 좀잘 들어오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그두 번째 방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제가 거실 쪽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약간 좀그 호텔의 그런 좀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인테리어 자체가 그래서 이제 뭐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좀 찾는 분들께는 주말로도 굉장히 좋고요. 아까 이제 초입부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들어오는 한 30, 40m 정도 되는 그 내려오는 길만 빼고는 그게 좀 아쉽지만은 다른 거는 정말 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주택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전원시대 부동산이었습니다.